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 무지하게 춥더니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입니다. 요 6m 마을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신청리 마을은 대부분 평야지대로 논이 많고요. 특히 하우스 재배시설이 많은 동네라네요. 요 6m 마을도로로 500여m를 주행하면 2차선이 나오고 그 2차선을 10여분 주행하면 북충주 IC에 닿습니다. 도로 왼쪽으로 하얗게 눈이 쌓인 논이 오늘이 소개토지인데요. 세 필지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한 필지가 되겠고요. 논 뒤로 허물어진 집들이 보이는 대지를 포함하여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지 뒤에 있는 논까지 포함인 겁니다. 세 필지의 합한 면적은 731평이고 지목은 대지 한 필지에 답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동쪽과 남쪽은 6m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 서쪽은 3m 마을도로에 접해 있죠. 이제 3m 도로를 따라 걸으며 토지를 둘러볼 건데요. 눈이 쌓여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분간이 안 되실 텐데 포장입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 토지를 전원주택의 신축 용지나 참고주택의 신축 용지로 어필 중인데요. 이곳으로부터 주행 기준 5분 거리에 면내, 10여분 거리에 읍내, 20여분 거리에 시내가 있기에 주택지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곳으로부터 주행 기준 10여분 거리를 북쪽으로 달리면 북충주 IC, 서쪽으로 달리면 서충주 IC에 닿기에 참고지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구옥이 있는 곳은 대지 필지인데 빈집으로서 봄이 되면 철거 예정이고요. 요 앞에 길 오른쪽으로 눈이 쌓인 밭이 세 필지 중 마지막 필지인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동양, 남양, 서양의 건물이 모두 다 가능하겠지만 특히 동남양이 딱 어울릴 듯 하고요. 요 토지의 가격은 평당가 30만원으로 731평이니까 매매가는 2억 1900만원이 되겠죠. 처음에 9억 철거 비용을 빌미로 하여 평당 2만원 정도의 가격 다운을 제시드렸다가 철거 후 가격이라 하셔서 깨갱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토지를 원하시는 분께서 연락 주신다면 아시죠? 아직은 조정해 볼 테니 연락 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원 총브리핑 이어지는데요.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소개 토지를 항공사진으로 보실까요?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 마을이 남쪽 사이드에 위치하고요. 빨간색 라인이 세 필지 731평 전체 토지의 지형입니다. 시골 땅 치고 이 정도면 무지하게 잘생긴 거고요. 토지의 동, 남, 서로 3면이 도로에 접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답이 578-2번지로 466평의 면적이 되겠고요. 토지의 동쪽에는 6m 도로, 남쪽에는 3m 도로에 접하네요. 가운데에 끼어있는 대지는 578-6번지로 134평의 면적이고요. 남쪽에 가까스로 3m 마을도로에 살짝 접해있네요. 왼쪽에 있는 답은 578-7번지로 131평의 면적이고요. 남쪽으로 3m 마을도로에 길쭉하게 접해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보실까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대외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죠. 용적률은 100%이고요. 대외관리 지역에서는 도로 조건만 맞으면 웬만한 건축물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이용 제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웬만한 곳은 거의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메추리에 한해 조례상 허용한도 내에서 기를 수 있겠고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도 뭔 내용인가 알아볼까요? 문화재 보존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지 인근에 시도 지정문화재 한 건이 있다네요. 그 문화재의 이름은 충주 신청리 고인돌이고요. 문화재로 인해 건물이 신축과 증축 시에 건축물이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평 슬라이브 건축물이 높이는 11m 이하로, 경사지붕 건축물이 높이는 15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빌딩을 올리실 게 아니라면, 층고 15m가 넘는 창고를 지으실 게 아니라면 큰 상관은 없겠죠. 교통인프라 나름 괜찮은 전원주택지 겸 창고주택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 578-2번지 외 두 필지이고요. 6m 마을도로에 접한 반원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답 두 필지에 대지 한 필지로 세 필지의 총면적은 731평입니다. 승용차 기준 면내 5분, 읍내 10분, 시내 20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건폐율 40%로 바닥면적 290평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네요. 평당 3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2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